자,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또 출발해야 됩니다. 우린 지금까지 수많은 고기를 들고 집으로 갈 것이다. 아, 집이구나 여기가. 여기 기쁨의 계곡 맞아. 근데 기쁨의 계곡이 원래 날씨가 제일 지랄맞은 것 같아. 늑대산보다 더 짜증나는 곳이 바로 여기에. 이놈이 잘도 여길 왔구나. 나는 집 바로 뒤에 있고 너는 머리를 맞을 것이다. 어차피 못 올 거야. 그렇지. 이제 시작된 추적이다. 지금 머리 근처에 맞았기 때문에, 머리나 목 근처에서 맞았으니까 내 오늘 이런 날씨에 영하 4도네. 빨리 추적해야겠네. 딱 집을 나서서 사냥을 이제 좀 해야겠다. 너무 멀리 도망치지 마라, 아가야. 너무 멀리 도망치면 고기 들고 오기가 힘들잖아. 와, 엄청 멀리 가네 저거. 곧 넌 죽게 될 거야. 곰 굴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되지. 날이 추워서 그런가 늑대들이 오늘 출근을 안 했네. 이제 스태미너 관리 잘하면서 천천히 몰아가야 됩니다. 저거, 저 분명히 제 자기 나와바리로 왔을 거야. 또 뒷바람 부니까 딱 좋네. 근데 이제 그 두 발 남았는데 저게 머리에 맞은 걸로 판정이 되면 금방 죽을 것이고, 그게 아닌 딴 뭐 옆구리나 이런 데면 지가 화살 털어내고 죽지도 않아요. 또 발작 소리다. 정면이야. 이쪽이다. 좋아. 난 울타리 끼고 싸우니까 저놈이 지금 안정을 찾았단 거지. 울타리 끼고 싸우니까 얘가 여기로 들어오면 망하는 거거든? 일단 기다리자. 지금 거리에 왔을 때 죽겠는데? 네, 지금 힘들어하는, 지금 잠깐 멈추면서 힘들어하는 모습 보였지. 그럼 거의 머리에 맞았던 얘기지. 다행이다. 머리 맞았네. 머리 맞았어. 지금 방금 봤어. 머리 맞은 거. 아, 조금 더 기다릴 걸. 아, 조금 더 기다렸다 맞출 걸. 얘 화살 4구도만 날렸어. 저거 맞았으면 더 문제야. 두 번째 발이 맞았으면 제 바로 틀어서 공격합니다. 두 번째 발에 그 그냥 머리를 맞추거나 아니면 두 번째 발에 바로 죽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 건데, 맞아서 만약에 안 죽었으면. 근데 지금 알았어. 자, 도망가는데 저기 머리에 맞아 꽂혀 있더라고. 그럼 머리 두 발이면 무조건 죽거든. 어디로 가셨나? 이쪽으로 가면 우리 집이 아닌데. 우리 집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집 쪽으로 갔네. 우리 집 쪽으로 갔다. 저기서 반드시 죽여야 돼. 최대한 집 쪽에 가까운 곳에 있을 때, 그때 죽여야 택기야. 아이, 죽었다. 죽었지. 예, 머리에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죽을 수가 없습니다. 멘붕 스토리야 중계방에서 고맙다. 아, 근데 조금 더 가서 죽어야 되는데.
아까 두 번째 팔 만약에 맞췄으면 이 피 자국 보고 따라간다. 원래는 이 피 자국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사라진단 말이야. 아이고, 또 어제 죽은 거랑 같이 죽고 있네. 자, 화살 뽑고 해체 쇼. 어유, 실한 놈이구만. 일단 내장과 고기 10kg만 들고 간다. 나머지는 조금 이따가 갖고 오고. 실하구만. 어, 나름 되게 가까운 곳에서 죽었어. 이 정도면 괜찮지. This pack is getting too heavy to carry. 이 정도는 돼야 기쁨의 계곡. 농장의 과수원. 어제 헐크곰 잡았냐고. 헐크곰 잡았지. 여기다가 한 줄 더 해야겠다. 자리가 없다 이제. 어, 총 무게가 30.78kg니까 적어 놓고. 이제 집주인 맨날 달리면서 배지 따면 안 되네. 배지 딱히 지금 배지가 필요가 없는데. 지금 화살, 나머지 시간은 화살 만들 겁니다. 화살이 좀 필요해. 그 다음에 노루가죽 얻은 거 여기다 말리고, 어, 내장 다 말리고. 아니, 신기루 이야기야. 고맙다. 28.08kg? 뭔데? 뭔데 28.08kg나 되지? 아, 이런 것들이구나. 어, 신기루 이야기야. 고맙다. 저런 귀한 것을 저걸. 이런 걸 또 다 들고 있었네. 그리고 화살도 많이 들고 있어. 활도 많이 들고 있었네. 활. 이러면 27.03. 뭔데 3%밖에 안 돼? 침낭 뭔데 3%지? 근데 곰한테 당하지도 않았는데 왜 3%지 이게? 이상하네 저거? 늑대한테 당한 것 때문에 그런가? 이것도 분해하면. 아, 이거 수리해야겠네. 곰 침낭은 다 아작나고. 밥 먹고 가야겠다. 아니야, 아무리 깔아놔도 저렇게 안 돼. 저렇게 아작날 수 없어. 아무리 늑대한테 물렸다고 해도 저렇게는 아작이 안 나. 뭔가 잘못이 있어. 뭔가가 이유가 있을 거야. 선지국밥. 옛날에는 선지국밥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못 먹겠다. 그 느끼해서. 요즘 돼지국밥도 느끼해서 못 먹겠어. 부추를 안 물린다고 또 느끼해. 순대국밥은 난 순대 많이 안 넣어서 먹거든. 25.4. 내장탕도 딱히. 와, 느리긴 진짜 느리구나. 이거 한꺼번에 다 갖고 가니까. 다시 하나 그럼 뛰라고? 어, 40kg 이상 되면
예, 뛸 수가 없습니다. 나도 지금 뛰고 싶은데 뛸 수가 없어. 걔도 왔다 갔다 두 번 하는 것보다 그냥 한 번에 가는 게 낫지, 느려도. 점심 메뉴. 오늘 뭐 딱히 뭐 먹고 싶은 게 없는데. 그럼 카레덮밥이나 하나 한 사발 하고 올까? 메밀국수는 이 주변에 파는 데가 없다. 자, 일수 채워서 얼마나 있지? 아씨 존나 많네 진짜. 이걸 이렇게 칸을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정해서 해야 돼. 여기도 하나. 자, 됐군. 이 정도면 부족해 부족해 뭔가. 네, 오와이어를 맞추지를 못했어. 고기가 너무 섞여있다 보니까. 자, 화살대 몇 개 들고 있지? 화살 촉하고. 어? 나 설마 늑대산에서 까마귀 날개 안 갖고 왔구나. 아, 큰일 났다. 까마귀 날개를 안 갖고 왔다. 아씨. 아니, 거기 까마귀 날개 구하러 가갖고 까마귀 날개를 안 들고 오면 어떡해. 아, 망해버렸네. 야, 추석 며칠이지? 이번 추석 때는 또 홀로 집에서 집구석에서 개처럼 방송해놔야겠구나. 9월 15일? 9월 15일 14, 15, 16이면 그때 주말 껴있네? 재수없게. 야, 진짜 최고는 금, 토, 일, 월, 화, 수. 예, 월, 화, 수가 최고인데. 금요일날부터 놀기 시작해서 금, 토, 일, 월, 화, 수. 추석이 길면 올라오는 그런 차도 조금 덜 막히고. 수목, 금, 토, 일보다는 금, 토, 일, 월, 화, 수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목, 금, 바로 시작이거든. 그러니까 월, 화, 수가 제일 좋은 거지. 이번에는 수목, 금, 토, 일이라고? 아, 수목, 금, 토, 일이라고? 그게 아니라 난 제일 좋은 황금 연휴는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지. 금, 토, 일, 화, 수목. 이거 뭐 대체 휴일 돼가지고 이거 중간에 샌드위치 돼가지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면 무조건 쉬어야지. 그 회사 나오라는 새끼야 진짜. 완전 죽일 놈 되는 건데 직원들 눈치 보느라 나오라고 하지도 못하고. 야, 이거 진짜 대박이네. 그럼 목요일 하루 나오면, 목금 하루 이틀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화수목이지. 화수목이니까 금요일 하루 나오면 또다시. 오, 대박인데. 자, 오늘도 하루가 다 갔군. 화살 하나는 내일 만들고. 피로도 기절 직전. 아, 물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물을 만들고 자자. 물이 없어 또. 내년 추석이 화수목 금토일이라고? 내년 추석이 진짜 개꿀이구만. 아, 계산을 잘못했다. 이러면 4리터도 못 꿀 거야.
할 수 있었겠는데. 1리터 되겠는데? 5리터 되네. 좋아. 내년에 군대라고? 좋지, 군대. 그래도 군대 빨리 갔다 오면 좋아. 뭐 이왕 매 맞을 거 빨리 쳐맞고 맞아야지. 그저 말아야지. 8시간. 그럼 10시간을 자자.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가 오늘 추천해달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네. 추천 뭔지 알지? UP. UP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사슴 잡는 것보다 곰이 최고긴 최고다. 밥 먹을까? 10. 상쾌한 아침이구만. 영하 3도에 상쾌한 아침. 바바바바밤 바바바바밤 바바바바바바밤 밤밤. 사슴 없나? 여기 늑대를 초토화시킨다. 근데 이제 고개에 미친 사나이. 또 시작된 더러운 군대 얘기. 아, 저거 언제나 저거. 저 그만할 수 있을까? 나보다 짬밥 안 되면 일단 조용하고 있으라니까. 아, 일로와. 나. 아, 도망가네 저거. 이미 알아서 탐욕에 젖은 눈빛을 벌써 느껴버렸어 쟤는. 너라도. 그렇지. 자, 이렇게 당기면 여기서 멈추게 될 거라 말이지. 그리고 정확히 머리를 쏴. 어? 아니, 머리 맞았는데 왜 한 방에 안 죽어? 저것도 분위기 못하네. 저거 화티네. 화티. 와, 다 튀었어. 아니, 내가 뭘 했길래 세 마리가 다 튀지? 나는 그저 가만히 있었을 뿐. 그래, 일로와. 들어와. 그래, 들어와. 들어와. 좋아. 이렇게 하면 얘가 이리로 오겠지. 오겠지. 그치, 오지. 그러면서 탐욕에 젖고. 왜 너도 또 화살 또 먹튀해라. 또 먹튀해라. 먹튀해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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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땡기고. 자, 땡기면 알아서 오시고. 이 바보 같은 AI를 봤나. 한 이쯤 오셨을 때. 어, 뭐야 이 새끼. 어, 깡이 있어, 얘가. 깡이 있어. 내 화살 또 들고 갔나? 아, 화살이 여기 공중에 떠있네. 어, 많이 다치진 않았으니까. 대신에 의류 내구도가 괜찮긴 아닌데? 하... 잠깐. 아! 뭐야! 어이, 저 맞히는 줄 알았다, 야. 여기가 또 화살에 또, 여기가 또 이게 쟤네 저렇게 많다니. 얘를 저리로 몰면 저기는 늑대가 얘를 잡을 것이고.
아, 제가 저리로 도망가면 안 되는데. 저 늑대가 한량이야, 저거. 저 눈으로 저거 사진 보고도 저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한 2쯤. 온다.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이, 이쪽이. 와, 이쪽이지,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 와, 저거. 아니, 저 뭐. 뭐야? 와, 개농락만 당하고. 아니, 이쪽인지 저쪽인지 저거 해줘야지, 저거. 이쪽, 저쪽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야말로, 내 니놈을 반드시. 아, 근데 이게 잘안 보인다. 맞았어. 어! 세상에. 좋았어! 잘 맞았고요. 이제 추적만 하면 됩니다. 오! 거기다 또 바로 안정을 찾다니. 한 발은 회수. 나머지 한 발만. 생각보다 빠르구만. 어, 근데 맞았는데 피가 안 터졌다. 야, 너 분명히 맞았어. 이건 유튜브로 다시 니네가 나중에 돌려봐. 저 맞았으니까. 피가 팍 하고 튀었거든? 근데 안 튀었어. 피가 안 튀었어. 이 어찌된 영문이란 말인가? 뭔 관통을 했나? 아니, 그거가 아니라 지금 피가 터졌는데. 아, 망했다. 그렇지, 이거지. 이게 지금 가려진 곳이 없으니. 아! 아! 저 미친 것이. 저기서 어떻게 피할 생각을 한단 말인가. 이 힘든 사냥이 되겠구만. 애들이, 이거 AI가 상향됐어. 미쳤어, 애들이. 너무 세졌어. 맞아도 막 맞은 거. 가짜 이상한 버그에 걸린 것 같아. 좋았어, 헤드샷. 그럼 이제 한 놈만 남은 것인가? 곧 잡으러 갑니다. 니 놈만 잡으면 이제 끝나는 것인가? 이게 직사활이 아니라 곡사활이라서 그냥 활은 다 곡사지. 파크라이 활만 조금 더 조금 이렇게 세게 나갈 뿐. 맞았다. 오케이. 봐봐. 지금 피가 튀었지. 튀었는데 아까도 똑같이 피가 튀었는데 왜 저쪽에서는 저렇게 된 건지. 그럼 피자국 피가 튄 자국이 나와야 되는데 봐봐. 이것도 피가 안 터졌어. 화살만 부러지고 분명히 맞았는데. 예, 저거, 저 사슴 자체가 지금 버그인 것 같습니다. 저게, 아까 그 사슴 같은데, 피가 두 번이나 튀어서 이게 살았단 말이야? 어, 이거는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거는. 두 발이나 맞았는데. 맷집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피가 터져야 되거든, 이게. 피가 터져야 되는데. 아, 저, 멀리 도망가네. 피부가 강철인가? 그럼 진짜 멀리서 머리를 한 방에 맞추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아, 망했다. 그런데 차라리 이게 더잘된 거지. 여기서. 좋았어. 아, 머리는 괜찮네. 와, 그럼 얘는 무조건 머리 맞춰야 돼? 어, 화살 좀 회수하고. 자, 이러면 사슴, 여기 있는 두 마리를 다 사냥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고기를 저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살인마는 누가 살인마야?